그런 네. 질문들. 네. 그런 걸 질문하고. 지금 나는 이제 보면 다 좋아요. 그래도 왜냐면 보면 아버님으로서 며느리 보는 눈이 있으신 건데. 그렇죠. 며느리는 달라. 네. 며느리 며느리로 딱 생각하면. 어. 저 이래 선배님이랑 이거 1촌돼 있어요. 저기 자기 자랑 시간 없기도 하고. 자기 자랑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엠버가 가장. 오. 오. 야 엠버. 야 엠버 시집 가겠다. 일단 영상 편집 가자. 급속 급속도로 쭉쭉쭉쭉. 이루 오빠 왔어. 어 오랜만이. 이루 친해. 어머. 아 진짜? 아니 이거 네, 대학 아빠 알려요? 대학 아빠 모르고 계셨어요? 몰랐어. 어 됐어. 됐어. 모르세요. You promised me food, so you gotta buy me food, and I'm with your dad, so. 그럼 태연아 어느 정도 고민 해결 되셨죠 이제? 아 예, 많이 됐는데. 자 그럼 네 번째 고민 해결. 은영이 얼굴 빨개졌어. 유메리 너답지 않은 유메리 굉장히 짧은 사연입니다. 짧고 굵은 태진아가 건강했으면 좋겠다. 와 이거는 도장부 어떻게 건강하라는 거야? 누구 보고 오는 거야 지금? 아니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영준이 나한테 태진아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반말 턱걸 주는 편지 송대관 아버지밖에 없죠. 송대관 네. 아버님이랑 붐 정도 있죠. 예.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뭐 별 뜻은 없고요. 바라보면서 태진아 씨를 바라보면서 건강하고 오래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. 왜 그러냐? 태진아가 오래 살아야 내 돈 버는데 지장이 아주 돈 버는데 굉장히 일조가 되거든요. 아. 아, 콤비로 하시는 거. 쉽게 뭐 CF도 같이 늘 하지. 아. 또 콘서트, 그 라이벌 콘서트도 정말 트로트에서 유일하게 우리 둘이만 전국 순회를 하고 있어요. 아, 같이 하세요? 지금 우리 10년째 하고 있으니까. 예. 네. 그러면 그 엄청난 수익을 참 이 짝꿍 없이는 그거 걷어들이기가 힘들거든요. 그쵸. 그래서 너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. 어? 좀 오래 좀 버텼으면 좋겠다. 뭐 이런 뜻이야. 쑥스러우셔서 또 저렇게 표현을 인색하셔가지고. 네. 콘서트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4월 8일 날 또 안산 여기서 해요. 안산. 어. 이장님. 아 지금 뭐 드시다가 깜짝 놀랐어요. 예. 4월 8일 날요. 4월 8일 날. 이장님 예. 전혀 관심이 예. 없으신데요. 그러니까 그렇게 전국을 지금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. 항상 건강 체크하고.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고. 걱정하지 마세요.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형 다 돈 버는데 다 도와줄 테니까. 갑자기 구독이야, 그래. 이거 별 금방 해결되는 바로 해결돼. 우리가 뭐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. 고민 해결할 필요가 없고요. 그러니까. 그냥 트로트계 양대 산맥 야! 깔끔한 진행인데. 함께 하루 보내셨는데 저희 집 놀러 오셔서 오늘 어떠셨어요? 즐거우셨어요?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좋아요. 너무 좋았고 40년 한 4, 50년 전에 그죠? 그렇죠. 4, 50년 전에 놀았던 그야말로 썰매 놀이도 타봤고 네. 근데 그때 그 썰매 실력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를 정말 특별한 방이세요. 네, 오늘 정말 유독 추웠는데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데 네. 정말 춥기도 했어요. 네. 발이 시려서 터질 것 같았는데 야, 저희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어요. 왜? 저는 그냥 썰매를 못 타서 표정이 그런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. 그런 상황 사실은 못 한 것은 발이 시려워서 그러던데 근데 너무나 예쁜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더 지내면서 너무 네. 행복했고 그럼요. 또 하루는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몰입할 수 있었다는 게 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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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콘서트 있는 거 건강하시게 또 마무리 잘 하시고 아, 예. 저희도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청춘이야 영원해라 청춘이야 영원해라 청춘이야 영원해라.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. 이렇게 어려워요? 시험 볼 때 보통 왜 이래 지영아. 가다가 또